5,053대 규모 인천 부평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데 주민들이 주차난을 호소합니다. 저녁 시간 지하 주차장은 이미 만차로 빈 공간이 없고 지나기도 어렵게 통로에까지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일반 분양 900여 세대가 몰린 동쪽의 주차 면적이 세대당 0.5대도 안 돼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걸어서 10분 거리 조합원 세대가 많은 동쪽의 주차장은 밤인데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낮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관리사무소는 통로 주차 차량에 경고 딱지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을 대고 아기들을 이제 데리고 5분 10분 다시 걸어와야 됩니다. 사실 뭐 지하주차장이랑 연결돼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러니까 면수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아파트를 기대했었죠. 이미 우려가 제기됐지만 20차례 설계 변경 과정에 주차장은 48면 늘린 게 전부였습니다. 해당 아파트 전체의 주차 면적은 세대당 1.12대. 재개발 조합 측은 주차 면적 의무를 지켰으니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일반 분양 쪽 주차장을 더 늘리지 않은 건 비용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한 층을 더 하게 되면 공사비가 뭐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층 공사는. 서울 잠원동에 짓고 있는 이 재건축 아파트에선 일반 분양 절반과 임대 가구를 복도식으로 설계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공사비 급등 추세 속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이익을 높이려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란 분석입니다. 조합은 건축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사활을 걸 텐데요. 비싸게 분양가를 치른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치와 달라서 불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하면 유사한 갈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